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진짜 말세예요. 진짜 말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이렇게 막 교회를 좀 다닌다 해가지고 신앙생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똑바로 이해를 하고 성경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돼서 그냥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이놈대로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변질돼요. 그게 변질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상황에 가면은 이게 효력을 상실해서 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했던 것, 세상 중심으로 했던 것,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뭘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호경기 있잖아요. 호경기 때는 뭔가 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사실은 그때는요,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절간도 부흥을 합니다. 호경기 때는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찬바람이 싹 불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진리가 아니면 남아있질 않아요. 가짜들은 이렇게 갖다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꽃이 안 피어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볼것 같으면 그렇게 교회 역사가 넓은 길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는 충돌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 충돌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이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다고요. 우리가 어째 살 것인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진리대로 찾아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 우리나라에 우리가 100년 전만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과연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까? 그리고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풍성하게 살았을까? 미지수죠. 근데 우리는 요행스럽게도요,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진짜 성경을 알아야 돼. 그 내가 성경을 알아야지, 내 일생이 나이 갈길다 가도록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죠. 성경을 알아야지. 그 성경을 알아야지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요. 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반역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패해가지고 막 썩어가서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강간하면 70이고 80이라 그러면 다그 효력이 나타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생자를 보낼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거든 너희들의 죄값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죄값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나와서 거기에 사인하게 되면 네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이제 효력을 얻게 돼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그런 백성이 된다. 아멘. 그거를 열심히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 오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이고요.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러는데 성경의 제일 핵심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그 복음서를 볼것 같으면 예수님의 생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여행도 하시고 뭐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뭐 고치기도 많이 하시고 온갖 것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핵심은 일주일입니다. 그 생애 핵심은 뭐냐면 고난받아 죽으시러 오셔가지고 결국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 핵심이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너희들이 복받고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우리가 아니요 그랬잖아.
그 에덴동산 출발강하고 너희 흙으로 돌아가리 비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라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세웠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사실 우리 본 적도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다르게 저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지 그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앉아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일 끝났다 그러면 앉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셔서 마쳤다라고 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더 죽으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효력이 우리한테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 효력은 어떤 식으로 발생을 시키는가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또 2000년 후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그거를 이제 효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 그 예수님은 보혜사라 헬퍼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게 돼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이 탄생했는데 막 3천명, 5천명 돼가지고 그 믿는 사람이 여럿이니까 그걸 뭐냐면 공동체라 하는데 그 공동체를 교회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역사가 이제 출발되게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 믿었으니까는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불림이라는 건 없습니다. 애를 계속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임한 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은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뜻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효력을 미치려면 성령을 계속 보내잖아.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면 뭐 탄현동에도 생겨나고 파주대 생겨나고 뭐 운정에도 생겨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무리가 점점점 커져가서 이 성령께서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우리는 자식 하나 놓으면 내 자식 그래가지고 끌어안습니다. 둘도 감당 못하니까 너는 태어나지 마라 하나만 이러잖아. 그런데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요 하나님은요 다 품어요 땅끝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십자가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시켜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역사는 가만히 있는 역사가 아니라 교회는 신발 신고 다니는 역사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 역사, 선교, 전도 선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만 조사오니 문 딱 닫아놓고 독점해가지고요. 막 우리끼리만 이렇게 막 장벽을 쳐가지고 살짝살짝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자랑을 하게 되고 또 믿게 되면 은혜의 빛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전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전해야 되게 돼가지고 막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발벗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선교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성령님인데 성령이 누굴 씁니까? 안디옥 교회를 씁니다. 예.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태생적으로 볼 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거기에 은혜가 폭발하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얻게 되고, 그러고는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되니까 구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안디옥이 거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선교하자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의 1차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전도가 돼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로 가가지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그 다음에 더베로 가서 다시 턴에서 반대로 돌아오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가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하게 되니까 이제 1차 선교가 마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뭘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이 복음이 전파되더라. 그래서 이 교회 역사는 운동하는 역사고 선교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인데 지금 여기에 누가 붙들렸는가 하면 처음에는 빌립 집사가 붙들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베드로가 붙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붙들리다가 최종적으로 땅끝까지 가는데, 로마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행적을 따라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제 기록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저쪽이 로마까지 전파되게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다 예수 믿고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라 라고 하는 이제 구원 초청 메시지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2차 전도를 떠나게 되는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로 가게 됩니다. 자, 2차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2차 선교의 출발점은 이제 안디옥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센터인데, 근데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사건이 났어요. 어떤 사건이 났는가 하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1차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격은, 주임 목사님 격은 바나바였어요. 근데 1차 선교를 가가지고 구브로 섬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의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2차를 가게 될 때도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주도권 다툼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주도권 다툼이 나오냐면 1차 선교 갔을 때 밤빌리아 있죠. 밤빌리아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무단 이탈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건가 안 갈 거냐라고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다툼이 있어. 근데 심히 다투었다 있어. 바울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전과자다. 자기도 모르게 막 돌아가 버려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또 안 된다니까 바나바는 우리 조카인데 마가 데리고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아예 갈라섰어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 역사 이런 걸 보면요, 그냥 만장일치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요, 우리 교인이 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못해요. 나는 바빠.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교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한테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일본 사람들 미워요.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또 일본까지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런 다툼과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해요. 뭔가 하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 그러면요, 독재에서는 안 됩니다. 만장일치로 안 돼. 그러니까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바나바는 자기 고향 생각해서 구브로로 또 가는 거예요. 자기 조카 데리고 마가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퇴행적이죠. 자기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바나바를 뛰어넘었어요, 1차 선교 때. 그러니까 2차 선교를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혈육적이고 육신적이고 여기에 매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더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훨씬 더 성숙되고 훨씬 더 안목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나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거 아니고 불편함도 있고 거치는 것도 있고 의견 다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그리고 정말 역동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 우리가 뜻이 안 맞으니까 뜻을 다 맞출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안 되니까 환경이 다 될 때까지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 육체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요 연령이 있습니다. 20대 때 되면요 어떻게 그렇게 눈을 잘 맞춰서 짝을 지어오는지 몰라.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50대 60대 가면 잘 안 돼요. 되는 사람도 있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혼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폼은 막 늙었잖아요. 근데 또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는 저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짐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굉장히 돌다리도 두드려요. 돌다리 두드려 보니까 돌다리가 다 부실하다는 걸 알고 안 가요 잘. 근데 막 20대 때는요 막 가는 거예요. 뭐 사랑해 그러면요 그 말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요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 물어보면. 근데 둘이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 이 생명력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스를 놓치게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그 쇠가 달았을 때 두드리는 것이지 식은 다음에 두드리려고 하면 힘들어. 우리 교회 만나올 밥이 참 맛있거든요. 근데 식당에 내려서 먹을 때는요, 진짜 이럴 땐 100점이다 치면요. 집에 가서요, 국 가지고 가서 데워서 먹으면요, 한 70점밖에 안 됩니다.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처음에 음식 딱 해서 그 익었을 때
끓었을 때 그때 맛이 그 음식 맛이 있는 것 같아. 식었다가 데웠다 식었다. 그래서 냉동식품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죠. 냉동식품이. 만약 똑같다면 다 냉동을 하지 누가 그거를 그 밥을 제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생명력이 있고 가슴이 뛰고 그나마 이렇게 움직이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빨리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전도대를 파견하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새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셀 찬양축제를 하는데 이번에 셀 찬양축제 안 합니까? 왜 준비를 안 해요? 옛날에는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말렸어요. 막 나가라고 밤에. 제발 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이번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 심의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 너무 안 하는 것도 냉랭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셀이 뭐 모여가지고 그것도 한번 못 하는데 가서 어떻게 사람 죽은 영혼을 데리고 오는 생명 구하는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요 다 탈이 많고 말이 많습니다. 뭐 같다. 셀 모임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또 시간 맞추기 어려운지 모르죠, 그죠? 셀 식구가 한 30명은 되거든요. 세 사람인데도 뜻을 못 맞춘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전도주의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막 새 생명하고 할 때는요, 하여튼 간에 20대 때 장가 가라고 시집 가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많지만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요, 잘 안 돼요. 결실이.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해가지고, 쭉 가는데요. 어디 가게 됐냐면은, 그 지도 있죠, 그죠, 지도. 책의 지도를 보세요. 가로질러가지고요,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자, 드로아가 이제 그 트로이, 목마. 거기 트로이인데요. 자, 여기 왔는데 바울이 난감한 지경에 빠졌어요. 몸이 병이 나고. 그리고 원래는 저쪽에 저 본도 지방이나 이런데 아시아 쪽으로 비두니아와 본도 이런 데로 막 선교를 가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드로아까지 왔어요. 인도 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이 틀어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뭘 하게 되는가 하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마게도냐가 보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유럽 있죠. 그죠? 예? 유럽, 그리스 쪽. 예,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교 역사는요,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바울이 병이 나가지고 더 이상 선교할 수도 없고, 난감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 환상을 받는 순간에 아멘, 저는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유럽 선교의 장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이루었던 전도의 발자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사건이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한테다가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은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만 사도들은, 전도자들은 거기에 쓰임받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라.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의 물맷돌이 특이한 물맷돌이 아니라니까요. 그 목동들은 다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고요. 그 당시에는 제일 흔한 그냥 그 호신용 내지는 싸움하는 데 쓰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왜 유독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가지고 골리앗이 죽더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맷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살리는 역사는 뭐냐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을 전하는 게 바로 이 교회 역사고요. 전도 선교 역사고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혹시 귀신인가? 이런다니까. 예? 귀신이 무슨 소리를 내나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정중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건데 그게 성령이 시키는 일이야. 예?
그래서 이 선교의 역사가 이제는 탈아시아,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이 인도하는 역사에 순종한 그 발걸음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해서 이룬다. 우리가 물맷돌을 던지더라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한번 초청하더라도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발걸음이 있는데 그 저기 여호와의 증인 하는 사람들은요 요새 그 책대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죠? 길거리다가 공원에다가 가는데 막 세워놔요. 발로 차고 싶은데 그래도 그런가 하면 기물파손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괜히 끈질겨. 예? 여호와의 증인 믿으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이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 책 진열대 세워놓고 뭐 이렇게 파수대 이런 거 잡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입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전도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복음 전파에 유능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부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입을 열면요 성령의 나팔이 되는 거고요. 교회가 입 닫으면요 죽은 시체들의 공동묘지예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잖아. 예? 담배 펴놓고요 담배 냄새 날까봐 담배 그거 그런다 해서 냄새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이려고 말이에요. 누구? 집사님 말이지 집사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데 왜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하느냐. 긍정적으로 하는 얘기죠.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랬으면 그걸 드러내라. 성령께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정말 기독교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보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이 복음 전파를 하고 싶어서 야단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자꾸 주저주저하고 여기를 맴돌지 말고 과감하게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세에 순종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령세에 순종해가지고 예수 복음이 이런 거라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이것이 마게도니안의 환상이고 이것이 바로 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정말 큰 새로운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유럽 땅에 딱 발을 디뎠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거점 도시들에게 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그러면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빌립보 그러면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역군인들도 많고 굉장히 로마화된 그런 도시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불쌍해가지고 귀신 나가라 해가지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와서 바울을 멱살 잡고 끌고 갔어요. 나쁜 놈이라고. 손에 끼쳤다고. 자, 이래가지고는 바울은 죄도 없는데, 예, 귀신 쫓아낸 그거로 인해가지고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다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맞으니까 살이 다 찢어지고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바울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죠.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묶인 게 다 풀렸죠. 그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가 바울의 그 전도를 듣고서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받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빌립보 유럽의 첫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간수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와가지고 복음들을 한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그런 바울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결하려 하다가 그 복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그 빌립보가 복음화되고 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이게 유럽교회가 유럽교회의 모태가 되거든요. 유럽교회의 모태가 결국에는 뭐냐면
이 전 세계 교회 모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능성으로 볼 때요. 가능성으로 볼 때 바울이 가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가서 매 맞고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교회라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우리가 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없죠. 그런데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들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세운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돈 많은 회사에서 외국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뭐 지사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막 그 고급 인력을 파견하고 이래가지고 막 싹쓸이 하듯이 다국적 기업이 들어올 때 막 그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와가지고는 막 투자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다 그냥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이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권력 가지고 그걸 등에 업고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교회답게 섰고요. 전도는 전도답게 된 것이고요. 선교는 선교답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아 이거는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간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랬더니 그 간수가 회개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정교회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게 뭐냐면 그 강가에 나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을 찾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가 봐. 그래서 이제 회당은 없고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가라 그러는데 강이 한강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런 강이 아니고 이렇게 한 요만한 뛰어넘기에는 좀 한 3-4m 될까요? 그런 강이에요. 거기 이제 물이 쫙 흘러가는데 거기서 이제 빨래하고 이제 그 강가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던가 보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루디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주장사인데 재력이 좀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해.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바울이 두 개의 교회를 개척했죠. 하나는 간수 집에서 개척했고 하나는 루디아 집에서 개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정통적인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저렇게 이방인 중에서 멀리 있는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교회의 주인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의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 하나는 여자고요. 하나는 간수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미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약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그 빌립보에다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럽교회의 모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차 선교 중에서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유럽을 개척하면서 빌립보에서 했던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지도를 따라서요. 자 여기 이제 그 빌립보에 오게 되면 그 다음에가 어딘가 하면 암비볼리아하고 데살로니가하고 그 다음에 베리아로 해가지고 아테네까지 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이 있어가지고 베리아로 갔어요. 그랬더니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죽인다 해가지고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아테네로 가게 돼요. 자, 이러한 그 선교 여행 중에서 지금 두드러진 것이 이제 뭐냐면 아테네 선교인데 이 아테네가 뭐냐면 헬라 문명의 중심지죠. 그죠? 그래서 이 아테네 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바울이 섰던 곳이 어디냐면 아레오바고. 여기는 법정이고 또 이렇게 연설을 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아테네의 중심 중에 이제 중심지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자, 여기에 가서 이제 바울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그 식견 있죠. 그 헬라 철학을 알고 그 어떤 지식적인 걸 이런 걸로 볼 때 그 당시에 여기가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죠? 철학의 성지 아닙니까? 지금 아테네가. 근데 철학자들이 모여서 늘 토론하고 새로운 학문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을 때 바울을 거기에 세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무식쟁이나 촌놈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 너도 한번 우리에게 네가 믿는 사상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봐라 라고 기회를 받았다는 얘기는 바울이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말이 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중에서 어떤 식의 설교냐면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설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접근을 한 거죠.
이 비를 내리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아느냐? 예, 뭐 이렇게 하면서요. 예, 유대인들에게서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헬라인을 대상으로,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그 학문이 높은 그런 아주 품위 있는 설교를 멋있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잘한다. 이렇게 해서 들었죠, 그죠? 들었는데 설교의 마무리는 뭡니까? 결국에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단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파장이 된 거죠. 예, 잘 나가더니 뒤에 가서 하는 말은 네가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는 게 보니까 네가 말하는 것은 못 믿을 거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비웃었어. 도대체 무슨 철학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느냐, 비웃었다고. 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설교는 멋있겠어요. 철학의 중심지에서 지식인들 앞에서 알아듣게 잘 했는데,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은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가게 될 때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바울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그 복음의 역사는요 굉장히 그 접촉점을 많이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그리고 철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스토아 철학도 얘기하고 뭐 여기 에피쿠로스 얘기도 하고 쾌락주의자 얘기도 하고, 바울이 그 당시 철학 능통했거든요. 그래서 탁 설명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는 거다라고 마지막에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의 그 접촉점 같은 것은 인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팔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저거 아이들 이렇게 목욕시키잖아요. 목욕시키다가 나중에 물을 버리잖아요. 목욕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목욕한 물 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물만 버려야 되지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래요. 그러면은 카페 데리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교회 와서 밥도 먹고 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슬비에 옷 젖는 거예요. 옷이 젖었다 한다. 그럼 옷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얘기 안 해주고 네가 교회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생각을 해봤지? 잘 돼서 가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행이라. 마지막에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는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제가 얼마 전에 속초를 갔는데요. 둘이서 갔어요. 가가지고는 차, 오늘 제가 둘이서 한번 이렇게 저녁 잘 먹고 폼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요. 속초에 가면 시내에 거기 그 번화가가 있어요. 속초 중앙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래, 거기 가가지고는 카페를 찾았잖아요. 하, 보니까, 베네, 카페 베네인가? 그게 순, 응? 카페 베네. 그게 순 우리 한국 거라며. 그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저는 베네 처음 가봤어요. 탄현동도 있죠? 다 있다고. 가봤는데 문 닫을 때가 다 돼가지고요. 문 닫을 때가 다 돼가지고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1층에서는 커피를 이렇게 따라주면 2층에서 먹을 수 있는데 뭐 11시가 되니까 문 닫아야 되니까 올라가지 말래요. 그래가지고는 못 올라가고 구경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카페에 의자 다 교체하려고 그래요. 그때 결심을 했는데 지금 한두 달 지체됐어요. 카페에 있는 테이블이 원래 그 식당 테이블이에요. 같은 세트예요. 그 제자리로 보내려 합니다. 찬성하시죠? 항상 그게 불만이잖아요. 카페 가면 왜 이렇게 테이블이 크냐고. 그 식당 테이블이니까 큰 거예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 베네 가보니까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거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누가 이거 가져가면 좋습니다. 제발 좀 가져가세요.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받아올라 해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꾸밀 테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될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다니까요. 와가지고 잘 몰라요. 교회 가면 복 받아 그러는데 아니 어디 가면 복 안 받는 데 있어요? 복 안 받는 데 있다고 하면 데리고 가면 갑니까? 안 가지? 나라도 안 간다. 점치러 갈 때도요. 거기 가면 점 용해가지고 가면 복 받아.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가 달라 우리랑.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좀 열으라고.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잘해주는 거잖아요. 인사도 하고요. 뭐 잘나서 그러나 가서 인사도 하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정타를 매겨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밖에는 우리에게 해답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를 전할 때 거기에 복음의 전도 역사가 있고 선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아테네에서는 발휘가 안 됐어요. 왜? 바울이 무능하기보다는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철학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있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과 사유, 생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다신론이죠. 다신론. 온갖 신들을 다 섬깁니다. 뭐 바카스도 섬기고 비너스도 섬기고 다 섬기잖아요. 아폴로 섬기고 다 섬기는데 바울이 가서 충격받은 건 뭐냐면 언론 가시라고요. 이름 없는 신, 알려지지 않은 신, 혹시라도 그 신이 화낼까 봐. 신들의 이름이 다 있잖아. 1호, 2호, 3호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 없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신도 모신다 해가지고 언론 가, 알려지지 않는 신에게 바치는 신전이 따로 있어요. 아니, 이름 없는 신한테 가서는 또 왜 또 절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상상의 날개를 피는 거죠. 우상숭배가 막 숲이 우거져가지고 그냥 막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숲이 우거져서 우상숭배가. 그리고 막 인간의 철학이 넘쳐나게 되니까요. 인간의 생각이 이런 게 넘쳐나게 되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들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굉장히 권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는 잘했지만은 아테네에서 성과로 볼 때는 실패하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자, 성경에 그 고린도서가 나오는데 바로 그 고린도가요. 2차 선교 때 이제 갔던 곳인데 이 고린도가 뭐냐면 지금 육지로 이렇게 다리가 낮아가지고 육지가 됐는데 그게 섬입니다. 그죠? 섬입니다. 이렇게. 저쪽에 보면 보이는데 이쪽에서 저쪽 섬이 보이는데 고린도 섬이 굉장히 커요. 그 밑에 있는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 해요. 역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게 이 거대한 항구 도시인데 여기는 굉장히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육지는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번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항구 도시가 번창을 하게 되는데 외국에서 문물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부자 동네고 그 대신 또 굉장히 음란한 곳이에요. 네, 음행이 많고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거하고 부딪히는가 하면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만연됐는데 돈 많고 음란하기로 말하면 고린도가 1등입니다. 그래서 소돔하고 고린도하고가 뭐냐면 동성연애의 어원이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이 두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테네 가서 싸웠죠. 그죠? 예, 아테네 철학자들하고 복음하고 다툼이 있었잖아요. 복음은 어디 갑니까?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까지 찾아와서 그 음란한 도시를 향해서 질책을 하죠.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그렇게 멸망하면 안 된다. 음란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울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나가서 뭐라 하냐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선교배가 없으니까 오래도록 머물거든요. 오래도록 머물러서 선교배 1년 반을 머물게 돼요. 1년 반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차 때 3년 머무르는 거에 다음으로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러요.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에서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바울이 어떤 걸 하면 텐트메이커를 하게 돼요. 자비랑 선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여 그거에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생활비를 쓰면서 복음 전도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 중에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사람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 다 나가라가 추방되어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뭐냐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 그러고 나서 천막 만든 일을 같이 하면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하게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배운 사람, 철학자들,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들, 잘난 착한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릴 그런 대상인 동시에 굉장히 세상적이고 음란한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드릴 대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서 안 돼요. 복음은 창기라도, 복음은 매춘비라도, 매춘부라도 바꿔놓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철학을 갖고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회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이제 갔다 왔는데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전주 가서 봉변당했어요. 우리 얻어맞지는 않았지만은 가서 저녁 잘 먹고 아침 잘 먹고 점심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전주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해가 져서. 그래서 들어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전주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퇴근길이니까 좀 막 막혔잖아요. 그래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 유명한 막걸리 골목. 나는 TV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유명한 줄 알았지. 그래서 그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기어이 간 겁니다, 이제. 갔더니 뭐 골목도 별로 안 크고요. 뭐 우리 로데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이 정도는 안 화려하지가 않아요. 술, 막걸리 술집 해봐야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카메라 장난이었지, 그죠? TV에서. 멋있게 보였는데 가보니까 갔더니 말이에요. 단체로 가면 우리는 좋아할 줄 알았더니요. 단체로 왔다 해서요. 시큰둥하더라고요. 단체로 왔으니까 자리를 했더니요. 사람 많아요. 가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또 가서요. 좀 그렇더라고. 술 먹으러 간 거 아니야 우리. 술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술안주가 많이 나오는데 음식이 많이 나온다 해서 TV에서 얼마나 자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뭐 2만 5천 원 내면은 다섯 명이 앉아서 막 끝도 없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TV에서. 그래서 그냥 막걸리는 갖다 이렇게 놔두고 그냥 밥 먹고 밥도 주니까 밥 먹고 가면 된다 해서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거를. TV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도 잘 받아야 되겠더만. 그 TV 보고 은혜 받는 거는 약간 사기성이 있어.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돼.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몇 달째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번에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 다는 못 봤고요. 그 들어가서 두 집 들어가 봤잖아요. 첫째 집 가서 싫어해가지고 우리 나왔잖아. 두 번째 갔는데도 별로 환영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먹고 가자 그랬더니요. 그러면요 두 당 한 사람당 15,000원을 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 5,000원이면 되는 줄 알고 왔거든요. 그 앉으면 1인당 15,0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야 거기를. 술을 안 먹어도. 그래도 이제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앉았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 전주까지 갔는데, 시내 가서 밥도 먹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앉았는데 반찬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첫날 그 변산에 가가지고요. 격포항이라고. 네, 거기 변산에 가가지고 그 횟집에 갔는데, 15,000원인데 막 회에다가 어패로 해가지고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몰라. 막 싱싱한 거 막 잔뜩 나와가지고, 진짜로. 근데 막 주인 아주머니하고 막 아저씨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막 갖다 주고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이렇게 여기 인심이 좋은 데다 이러고 이제 왔거든요. 그랬더니 전주로 갔더니요. 싸나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걸리집이니까 주모잖아 주모. 옛날을 말하자면 주막에 주모잖아 그죠. 생기기는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막 황소처럼 생겨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막 그 막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눌렸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눌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눌렸던 것 같아. 이상한 무리들이 와가지고 술은 안 먹는다 그러고 뭐 내놓으라 하니까 막 이상해가지고 눌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인상을 막 쓰면서 막 그래도 우리는 또 이제 안 먹고 나올 수 없으니까 서 있으니까 앉으라 해서 15,000원씩 해가지고 겁나게 비싼 걸 먹었다니까. 배 아파 죽겠어요. 그러고 배 탈났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돔 같은 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걸리 골목집에 나 교회 있는 거 봤어요. 우리가 밥 먹은 바로 옆집에 2층에가 교회더라고. 보셨어, 권사님도? 저 봤어요. 목사님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이는지. 어떻게 그 막걸리 골목에 2층에 상가에 밑에는 막걸리 집인데 2층에 교회더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막 예배들 밑에까지 소리 다 들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야. 가는 거예요. 빌립보는 뭐냐면 이게 로마화된 그야말로 아주 그 리틀 로마입니다. 그런 도시예요. 가는 거예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흥청망청하고 음란하기 짝이 없는데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고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린도에서는 뭐 했어요? 천명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1년 반 동안에 자기 스스로 전도비 자기가 벌어서 생활비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 전하는 환경은 굉장히 냉정하고 냉혹하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후원도 없어. 감옥 안 가면 다행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걸어갔던 발자취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놔두셨냐면 이 세상에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희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십자가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고생이나 우리가 겪어야 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무시하고 가라는 얘기죠. 아멘? 따뜻한 밥 먹고 막 챙겨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뭘 하고 그러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막중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너무나 걱정한 사명이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시집장가를 늦게 가잖아요. 근데 애 놓으라고 하면 애 둘 놓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면서요. 왜 이렇게 간이 쫄았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분량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분량이 뭐냐면 나 하나 생존하는데 좀 품위 있게 생존하는 것이 내 삶의 분량이야. 지금은 서울대학 가야 되는 것도 그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 하나 보존해가지고 내가 좀 품위 있게 살아보는 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결혼도 막 늦어도 할 수 없는 거고 하더라도 그냥 애 둘 놓는 거는 특별하게 허락이 안 되면 그건 안 되고 하나만 낳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고 나면요, 진리를 알고 나면 그 진리가 나가는 길은요 가는 겁니다. 네? 길이 없어도 가는 것이고요. 때로는 역풍이 오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맛이지요. 그게 사는 맛이에요. 사는 맛이에요. 참 그 한결같이 느끼는 거는 이번에 이제 변산 갔다가 그 내소사 가서 보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그 불교 절간에 대한 무슨 탐구력이 있어서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 지방을 가면 제일 좋은 자리가 절간에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경치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수사 가더라도요, 뒤로요, 병풍처럼요, 산이, 바닷가리가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산이 아름다워요. 쫙 둘러있는데, 그 아래 남향을 향해가지고 절집들이, 절간들이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는 길에가 전나무가 이렇게 큰 전나무들이 쫙 있어요. 가로수로 한 500m 정도 되는데. 근데 그게 그 유명한 내소사 전나무 숲길이에요.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창에 그 선운사를 갔어요. 선운사. 선운사 가더라도 바닷가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계곡을 따라서 있는데 뒤에 산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거기는. 그런데 또 앞에 있는 계곡이 있잖아요. 그죠? 계곡을 끼고 남쪽으로 이렇게 산 밑에 앉아있거든요. 선운사가. 선운사가 큰 자리예요. 거기 가서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고 굉장히 좋은 땅이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냥 북쪽을 봐도 상관없어. 북향으로 앉아도 상관없고 지하실 가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절간을요 지하실에다 갖다 앉혀놓으면요 진짜 못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게 문제는 그것이 그 자연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자연. 내가 누구인가. 근데 사람은 뭐 이렇게 윤회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자연 경치 있는 데 가서 앉지 않으면은요. 그거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기어이 그런 데 찾아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지하실도 가고, 우리도 교회 옛날에 지하실 했잖아. 지하실도 가고, 아니면 감옥에도 가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는 에너지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뭐 음란한 데도 가는 거고 뭐 철학자들이 있는 데도 가는 거고 뭐 관리들이 있는 데도 가는 거고 뭐 하여튼 간에 온갖 그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가라면 가는 것이고 거기서 뭐 돈 없으면 벌어서 하는 것이고 그냥 감옥 가면 감옥에서 전도하는 것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표현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너무 쫄아서 오거든요, 사람이. 나는 아파트 단체 없어. 다 박사인데 나는 박사가 아니고, 다 미인인데 나는 가서 눈을 좀 쌍꺼풀을 놔야 되겠다고. 애 하나인데도 힘들어가 쩔쩔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줄어들어 와가지고요. 줄어들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총의 분량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궁궐에 있든 초가집에 있든 간에 혹은 내가 뭐 좋은 땅에 있든 간에 혹은 감옥 안에 들어있든 간에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있고 싱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루 예배드리고 흩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얻은 그런 생명력, 복음에 대한 그런 에너지 이런 걸 가지고서 정말 전도자로서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오라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이 험악하다 했잖아요. 예? 험한 길이지만은 생명의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은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자식 하나만 나와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변함없이 약해지지 않고 두만 품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일어나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그리고 에베소로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바울의 2차 선교 발자취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 가서 안디옥 가서 끝나거든요. 이번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내딛 있는 그것이 전도자의 발길이고 선교자의 그런 개척하는 길이 돼가지고 한 주간을 살다가 또 주님 전에 올라오고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정말 주님의 주신 전도 선교의 사명을 받들고 그렇게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